그러니까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4강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I am 카로비체 2023. 자, 올리베이라는 8강에서 레이너를 패패 승승승으로 꺾고 올라왔고요. 김준호는 박영호를 3대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과연 결승으로 올라가서 조성주랑 경기할 선수는 누가 될지. 자, 올리베이라 사이클론으로 예언자 막으면서 바로 바이오닉으로 가는 플레이 준비하고 있죠. 김준호는 전멸 추적자. 김준호 선수는 왜 목 아래가 나오죠? 그러게요. 김준호 선수 이 바람막이 홍보인가요? DPG에서 이제 절찬리 판매 중인가요? 저희 팀 후드 집업 후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저희는 아직 그 출시 준비 중입니다. 다음 달 말 뭐 좀 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사이클론 뽑아주면서 예언자 데뷔하고 바이오닉 준비하는 올리베이라. 반면에 김준호는 지금 전멸 준비하고. 김준호다 보니까 뭐 4관문 전멸 찌르기도 할 수 있는데 관문 좀 더 늘어나요. 이거 4관문 가겠다는 거죠. 이번 대회에서 4관문 전멸. 아, 이것도 걸렸어요. 뭐 별거 없네. 땅거매질의 드랍도 아니고 은폐벤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빠른 트리플도 아니네. 다 파악했습니다. 너무 김준호 선수의 얼굴이 안 나와서 이제 저도 저쪽에 눈이 좀 갈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얼굴로 좀 앵글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좀 어그로가 끌려있어요 저기 제가. 나이스. 서서히 오케이. 나이스. 김준호 이거 저번에 GS1 우승하고 저한테 가르쳐준 빌드 비슷하게 가나요? 지금 분간기 추적자인데 과감하게 안 찌르고 크튜브에 대해서 올라왔었던 점추 분간기로 흔들고 기사단 기록 보관소. 근데 기사단 기록 보관소는 아직 안 올라가고요. 점추를 더 뽑습니다. 근데 뭐 빨리 끝낼 수 있는 또 빌드는 아니에요. 점추를 뽑고는 있지만 되게 소극적이에요. 오, 점추 거신. 일단 추적자 일꾼 내기 잡고 오, 사이클을 한번 때리고 뒤로 빠집니다. 이게 김준호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일단은 들어갑니다. 포탑 맞으면서 들어갔고 상대방의 병력 나오는 거 보고 전멸 추적자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일꾼 많이 잡고요. 근데 김준호 추적자 전멸 쿨 하나 둘 뿅 바로 해주고요. 여기서 소환까지. 잠깐만요. 상대방 병력 나오게 유도하고 본진 쪽 전멸 전자 쪽으로 뒷전멸 안 해요 그냥. 오, 안전하게 갑니다. 김준호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앞마당 견제. 와, 이게 움직임으로 경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네요. 아무래도 올리베이라의 플레이 패턴을 좀 알아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 올라오는데 지금 전쟁 소물 이제 보호막 충전소. 밀리나요 확? 와, 거신 나오기 전에 많은 병력들이 잡혔고요. 아마 다 타격까지. 첫 번째 세트 올리베이라가 거신 해병 최대한 긁어주지만 못 막았고요. 야, 1세트 올리베이라 화끈하게 경기 가져가겠는데요. 와, 올리베이라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킵니다. 탐사적으로 앞마당 최대한 늦게 방해를 하는 김준호의 모습. 또 보호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건설로 좀 때려주고요. 도망가는 성공합니다. 자, 해병 더블 노정차 올리베이라. 김준호 철퇴를 내릴 수 있나요? 일단 일꾼으로 양념을 많이 해놨는데 예언자를 찍어서 견제를 할지 사도를 찍어서 견제를 할지. 일단은 우주관문 그리고 탐사정이 아직 9시 살아있어요. 저 탐사정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텐데. 오, 역시 뭔가 지었습니다. 뭔가가 준비가 되고 있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 설마 공명팔포? 저는 사도 냄새가 나거든요. 연자 쓱 들어가고요. 올리베이라 다시 한번 사이클론 병영. 우와. 아, 전멸이네. 아,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오늘 또 해병 하나로 트리플 정찰 가는 플레이 좋아요. 올리베이라 김준호도 워낙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트리플을 빨리 올리는지 늦게 올리는지만 파악하면은 일단 뭔가 온다고는 파악할 수 있죠. 사도는 이거 맞나요?
난 그러고 테란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럼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이 진짜 엄청 빠르거든요. 이거 갈렸어요. 뭔 말이냐면은 김준호가 좋아요. 왜냐면 김준호는 근데 사과만 퓨어 점추거든요. 뗄 줄 알고 이랬을까요? 이거 나가면 무조건 먹힐 텐데. 아니 보호막 준준소까지 김준호 4차간 점추면은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보호막 준준소를 지었어요. 와, 나 잘라 먹히고요. 올리베라의 타이밍 러시. 그냥 오히려 아까처럼 해병불곰 우려선을 무난하게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김준호 상대로 당연히 집 가위바위보 싸움 하는 거죠. 대 김준호 상대로 똑같이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한번 꺾어줬는데 지금 올리베이라의 이 판단이 김준호한테 먹혔습니다. 완전히 먹혔어요. 그러니까 김준호가 이번엔 째일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해병을 보내서 트리플을 체크하러 가길래 트리플을 보고 하는 줄 알았는데 트리플이 없으면 그러니까 공격 안 나갈 줄 알았지만 공격 나간 올리베이라 완벽하게 먹힙니다. 우려선도 잡히고요. 김준호는 뭐 끝내려고 해도 되고 뭐 멀티를 먹어도 되고 사제련소를 돌려도 되고 오연결체를 돌려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앞전면 그냥 박아버려도 되죠. 그렇죠. 이번 경기도 야 김준호 대 올리베라는 그냥 한 번의 공격으로 빡 끝납니다. 일이라고 생각을. 아이 저는 억지로 돈에 유도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김준호가 전진관문을 박는데 그게 무슨 내가 돈을 벌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전진관문 타임 이번에는 정찰 가요. 이번 세트는 정찰을 갔기 때문에 김준호의 이 전진관문을 의식해서 바로 벙커를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선수들은 바로 사령부 취소하고 그냥 언덕 사령부 가요. 계속 괴롭혀줍니다. 연결체 타이밍 보면 이거 수상해요. 무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느릴 수가 없어요. 바로 9시 갑니다. 프로게이머들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딱 보면 알아요. 정상 타이밍에 서치 갔는데 연결체의 완성 속도가 느리다. 일단 올리베이라는 앞마당 지키면서 막습니다. 다도 허리 돌리고요. 아 뭐야 저 중립동물도 허리 돌리길래 김준호가 컨트롤하는 줄 알았네. 그 녀석 뭐야. 허리 계속 돌리는 김준호 분신 취소하고요. 대처 좋아요. 근데 김준호도 전진관문에서 사도 소환되기도 전에 연결체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지금 토스긴 해요. 세 번째 사도도 오고 있고요. 세 번째 사도는 너무 맞으면서 왔어요. 분신을 테란 본진으로 눌러놨는지 좀 아쉽게 이동을 해서 체력 떨어진 사신 사도 점사하고 있는 사신. 오 체력 떨어진 사도 이게 저만큼 떨어질 게 아니긴 했거든요. 컨트롤 싸움 사신이 사도보다 사거리 1이 더 길죠. 와 좀 안 잡힐 거였는데 잡혔습니다. 오 그래도 드디어 잡혔고요. 올리베라의 초반 빌드는 완전 똑같은데요. 마치 김동원이 투수전을 엄청 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GS를 뭐 주성우도 잡고 그럴 때 사클 3병형 예언자 맞고 3병형 빨리 가서 풀어나간다 그런 빌드를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 올리베라 사클 2병형을 지금 3연속 하고 있습니다. 황혼의 로봇광시설 봤고요. 관측선 들어가서 상대방의 체질 파악합니다. 근데 사도 세기가 엄청난 역할을 한 것 같긴 해요. 아니 아직도 압박하고 서치 다 하고 있고 야 진짜 분신 일부의 선수들은 저 분신의 그 횟수를 정해야 된다. 다섯 번 분신하면 그 다음부터 분신 못 해야 된다 이런 선수도 있긴 합니다. 사도 분신. 야 이거 사도로
3호 3기로 원래 4기여죠 하나 잡힐 게 아닌 게 잡혔는데 전진 가면 때리러 올 거거든요. 김준호 지금 플레이 보세요. 모든 병력 밖에 나가 있습니다. 사도 결국에 넣었고요. 테란 병력이 조금만 자기 기지 근처로 오면은 턴 다음에 뭐 전력 소환을 한다 뭐 이런 마인드일까요? 해병 하나 보내서 올리베이라 압니다. 일단 주력 병력이 근처에 없구나 알아요. 그래서 올리베이라 들어갔습니다. 좋은 판다. 해병 하나의 정찰로 이건 내가 가면은 피가망신하는구나 바로 파겠어요. 사령부 올려주면서 길게 봅니다. 오 사이클론 반응 빠르고요. 근데 돌진관에서 스킬 다시 한번 써줍니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올리베이라 판단. 지금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더 좋아요. 업도 더 좋고 프로토스가 뭔가 짠해서 공격을 가기 위해 가지고 후반 투자에 되는 돈을 병력에다 다 투자를 했는데 한 게 없단 말이죠. 광전사 4기가 건설로봇 4기 잡히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잡혔습니까? 번광기 250원, 400원, 650원 상대방이 200원과 교환했어요. 이런 올리베라 한타 지금 세거든요. 조합도 토스가 똥인데 업 차이도 나요. 어? 불곰 잘라먹어주기. 지금 불멸자 하나밖에 없고요. 이 와중에 광전사 샌드위치용이겠죠? 야, 이 해병 하나씩 정찰 보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전멸 추적자 위치, 광전사 위치 파악해줍니다. 싸먹기에서 분간기도 지금 중간에서 멈췄고요. 병력 소환하는데 이거는 김준호가 반응은 빨랐어. 올리베이라 근데 불멸자가 언덕에서 전차를 때리고 포지션이 너무 좋긴 해요. 김준호 소방패도 지금 전멸 추적자 단단하게 지켜주고요. 근데 올리베이라도 이거 싸먹히는 구도인데 반응 잘했고 컨트롤 잘했습니다. 김준호 이러면서 사이언이 폭풍. 올리베이라 이제 트리플 일꾼인가? 오! 야 이건 운영해도 괜찮은 경기인 것 같은데 지금이 적기다 킹기다 그의 판단 봤습니다. 관측선으로 봤어요. 김준호는 버리면서 막나요? 어떻게 하나요? 프로토스가 지금 일단 일꾼 동반하고요. 충전소 가충전. 오 폭포 이거 폭풍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해방선 자리 잡았고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올 태태전 결승 간다고요. 일단 집정관이랑 불멸자가 옵니다. 과연 막을 수 있나요? 집정관 잡히고요. 불멸자도 힘들어 보이고 일꾼도 굉장히 적습니다. 1, 1업 대 빵빵업 빵빵업 대 1, 1업 와 이거는 변수가 없는데요. 올리베이라 사상 첫 4강 근데 결승 진출까지 한 걸음만 남겨두겠는데요. 중국 스타트 프로게이머 선수가 이런 결산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간다. 와 건설로브 끌고 간 그 판단에 주의했고 올리베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김준호. 자 김준호 2대1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상 초유의 태태전 결승 한 걸음 남았습니다. 탐사정 끊어주는 사신. 이미 성적을 낼 대로 냈고 인지도도 있는 선수가 아이디를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신이범 선수가 결국에 하이 커리어를 달성을 했고 요새 잘해주고 있지만 신이범 선수도 좀 덜 풀릴 때 아이디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근데 팬들이 뜯어 말려서 안 바꿨어요. 근데 올리베이라는 과감하게 바꿨고 그 바꾼 게 사실 살았고요. 일단 사도 견제 일단 잘 막아주고 있는 올리베이라. 이번에도 사클 투병형인데요. 와 이제 토스전 빌드는 사클 투병형이 대동단결인가요? 다 연속 똑같은 빌드. 물론 이 이후의 바리에이션 아까처럼 뭐 우려선 전차 찌르기 가도 되고 무난하게 해병 불금 가도 되는데 이번에 사도 두기 와 이것도 하나 잡히고요.
일단은 앞마당이 워낙 넓은 크레스 반이다 보니까 사도의 괴롭힘을 좀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오, 사신이 올라와서 불사주 봤고요. 불사주 두 개 다 봤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전차 찍을 필요 없어요. 점추도 아니고 굳이 타이밍러시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해병불검 무료선, 그러니까 올리비에이라가 지금 이겼던 경기들처럼 하면 됩니다. 무난하게 하면 돼요. 불사조 모아주고 있는 김준호, 트리플은 늦추고 일단 병력 조합부터 갖추려고 합니다. 관측선도 바로 끊어주고요. 대형 너무 좋습니다. 불사조 일꾼 4기 끊어주고 불사조는 살아갑니다. 무난하게 해병 불검 무료선을 넘어가고 있는 올리베이라. 김준호도 이제 슬슬 거신 찍어주면서 멀티 늘립니다. 그러니까 조성주는 4강이 맥시멈이었고 결승 이미 커리어 하이 커리어 월챔 무대에서의 하이 커리어를 달성을 했고요. 김준호는 준우승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올리베이라는 첫 진출 가능성. 야, 이 사도가 볼 수 있나요? 이거 보이겠죠? 김준호 안 놓치면 봤습니다. 불사조 오죠. 바로 전력 소환. 전력 데려와야 되는 김준호. 오, 반응 바로 불사조 잡혔고요. 반응 좀 늦었습니다. 출혈자 소환도 끝에 버리는 바람에 잡혔고요. 과감하게 파고드는 올리베라 병력들 춘전서 가춘전부터 점사. 오, 이거 거신 누구 일단 우려선은 끊고 있긴 한데 일꾼 많이 잡힙니다. 오, 거신한테 안 맞는 범위로 가가지고 또다시 일꾼 잡아주고요. 야, 태태전 가겠는데요. 와, 이거는 기웁니다. 거신도 지금 죽을랑 말랑하는 상황. 피해가 너무 커요. 불사조도 지금 조합 다 꼬였고요. 와, 김준호를 3대1로 잡고 조성준아 태태로 간다고요? 이걸. 야, 김준호가 박령호를 3대0으로 꺾었는데 올리베이라한테 3대1로 질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집중은 하고 있는 김준호긴 하지만 마지막 러쉬입니다 이거는. 근데 불사조도 끊겼고 거신도 숫자가 적죠. 상계 끝까지 하는데 아, 이거 뚫기는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 유닛 계속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도 해소 안 했어요. 저 벙커 해소하는 사람들은 진짜 혼나야 된다고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김준호 올리비에라는 수비하고 버티면 이깁니다. 이러면서 여유 생기면은 그냥 1,6선만 살짝만 돌려도 돼요. 소호방패 역장 공간기 막고 있고요. 맞는 것 지금 태워주고 있는 김준호의 플레이. 아, 분간기 잡히고 병력 소환 안되고 태웠다 내렸다도 안되고요. 소방패 없고요. 올리베이라가 김준호를 3대1로 꺾고 결승 진출 눈앞도 아니에요. 확정이 되어갑니다. 아, 김준호 아쉬움의 지지를 지지 못하는데 대단한데요. 김준호 정말 간만에 4강으로 올라왔는데 아, 올리베이라의 벽 앞에. 올리베이라 뭔가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으로 뭐 12강 8강 막 왔는데 결승까지 한 번에 간다고요? 본인 질 수가 없는 경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지지가 눈앞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해병불검 바이킹 쭉쭉 몰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야, 이거 어떻게 막아요. 분열기 태워주고요. 태우면 그만이야. 거신 잡고요. 보막 주면서 이제 에너지 없고요. 허리 계속 돌립니다. 1-1업대 0-1업 김준호 아쉬움에 끝까지 해보지만 이번 경기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GG 웰플레이드. 이야.